지금 오류가 또 떴어요. 엔진 오류가. 지금 이게 새 차인데 저번에 엔진 오류가 떠가지고 카센터 맡겼을 때 현대에서는 그랬거든요. 시스템 이 공장에서 출고할 때 뭔가를 안 지우고 내보냈을 경우도 있다. 그래서 시스템 오류를 삭제하고 타본 다음에 만약에 엔진 오류 또 뜨면 아예 교체를 해야 된다. 냉각 부분 점검했을 때 냉각 부분이 이상이 있다고 떴나 봐요. 지금 카센터로 또 갑니다. 아, 뜯어야 될 것 같아. 지금 이 차가 두 번째 엔진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오류를 삭제했고 두 번째 또 이상이 있으면 간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갈아야 될 게 이 안에 냉각이 이제 원활하게 돌지 않는 그 부품을 교체를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 뭐라고 했어요. 하여튼 요건가. 근데 이게 또 부품이 빨리 올 수가 없다고. 반도체 이슈 때문에 빨리 도착 안 한다고. 차는 일단 너무 장거리는 뛰지 말고 타긴 타도 너무 장거리 뛰지 말라고. 만약에 장거리를 뛰게 되면은 냉각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일단 부품 수급이 돼서 도착을 하면은 연락을 주겠다고 하네. 뽑기를 잘못한 케이스입니다. 저 새 차인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카센터에서 뜯었다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뽑기를 잘못한 경우에요. 그리고 차 기계적인 부분은 계속 수리를 할 거지만 새 차는 안 할 겁니다. 아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차가 좀 깨끗해졌어요. 세차 안 해도.